마치 동물의 왕국을 축소해 놓은 것 같죠?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어디 있는 걸까요? 첫 보면 다 아는 유명한 동물들을 제치고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동물이 있었으니 그거 신기하죠. 3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저희 동물원 경사죠, 경사. 지금 바로 얘네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만화 영화 마다가스카의 감초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입니다. 놀라운 점프력, 매력적인 꼬리를 가진 원숭이라 여기 동물원에서도 아주 인기 만점이라네요. 저희 우체동물원에서 이 아이들이 출산한 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보통 원숭이들은 한 마리씩 낳는 경우가 많은데요. 얘네들이 쌍둥이예요. 동물원의 경사는 다름 아닌 엄마 해롱이와 쌍둥이 아롱다롱입니다. 한때 무분별한 밀수렵으로 인해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위기 등급을 받은 이 원숭이가 지난 3월에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햇볕 아래서 일광욕을 하는 엄마의 등에 꼭 붙어있는 새끼들. 언제든 어디서든 껌딱지처럼 붙어 떨어질 줄 모르는데요. 결코 만만치 않은 육아. 쌍둥이를 키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어미가 다급히 나무 뒤로 숨는데요. 방사장 안으로 수의사가 들어온 겁니다. 대부분의 원숭이들이 수의사를 피해 멀찍이 떨어지는데요. 어미 원숭이도 재빨리 몸을 숨깁니다. 다가오지 마쇼. 경계할 땐 이런 울음소리도 낸다는데요. 간식을 챙겨주러 온 것뿐인데도 경계를 풀지 않는 원숭이. 굳이 억지로 사람 손 탓하게 하진 않고요. 될 수 있으면 야생의 습성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이렇게 노력 중입니다. 동물들의 야생성을 지켜주기 위해 필요 이상의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수의사가 나가고 나서야 마음 놓고 간식을 먹는 어미 원숭이. 과일이 제일 맛있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은 요즘 세상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답니다. 부족하지만 엄마처럼 스스로 줄도 건너보고 혼자서 몸단장도 해봅니다. 잘 먹고 잘 싸고 무리들이랑 어울려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쁨도 감동도 두 배. 아롱아 다롱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크렴.